야, 너 그러면은 담배를 필 텐데 담배 뭐 하루에 얼마나 펴? 저요? 한 3갑 정도 덜 피는 것 같은데. 주량은 어떻게 돼, 주량? 입세점당? 입세점? 새끼 이거 내가 일진 감별사로서 몰아간다는 말들이 많거든요. 저 몰아가지 않아요. 다새 느낌이 와요, 저는. 몰아가는 게 아니라. 친구들이 옷 못 입는다는데 많이 못 입나요? 키 160에 49kg 15살입니다. 자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이거는 새끼 이거 15살인데 시술 후 지금 탐나시에 크롭 청 셔츠에 이 약간 좀 냄새 난다. 살짝 일진의 냄새가 난다 너. 야, 구찌 신발에다가 화이트 팬츠에다가 가디건. 이거 너 포토샵 다 해놓고 왜 꼭 가리는 거야? 어린 나이지만 너무 글래머한 느낌인데 너무 저렇게 타이트하게 입는 게 좀 부담 안쓰러울려나? 옷 잘 입는데 뭘 못 입는다는 거지? 야, 근데 너무 바스트 노출이 너무 그런데 좀 저기 한데. 야, 너 이러고 나온 거야 지금? 어? 야, 지금 저거 비키니 아니냐? 야, 잠깐만. 이 지금 노란 딱지가 생길 수도 있어. 어린 친구들이 노출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아요. 근데 너무 과한 거지 않을까? 아, 결정적이네 이거 그냥. 야, 지금 무슨 바지에다 통통한 가디건을 입은 거야? 너 지금 이건데? 어, 나 이거를 진짜 실제로 볼 줄이야. 아, 이거 봐라. 어, 딱 붙는 지금 조거 팬츠에다가 클러치에다가 모든 요건이 다 들어가는데 지금. 이거 봐봐. 살짝 야, 포토샵을 너무 했다. 턱이 사라졌다. 턱이야. 얼마나 포토샵을 한 거야 이거 지금. 야, 손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? 손도 포샵한 거 같은데 너 지금. 너 손이 약간 데드풀 손 잘렸을 때 새로 애기 손 자라잖아. 이런 느낌인데 진짜로? 아, 이거 봐. 지금 이 구찌 신발 신고 화이트. 야, 이거 좀 떼라. 야, 이거. 야, 이거 너무 뜯어졌잖아. 지금 이거 좀 잘라. 야, 이거 지금 내가 일진 감별사로서 몰아간다는 말들이 많거든 유튜브. 저 몰아가지 않아요. 봤을 느낌이 와요 저는. 몰아가는 게 아니라. 전화 좀 해보자. 친구야. 여보세요? 어, 반갑다. 첫 번째 사진 얼굴 포샵 다 해놓고 왜 모자이크 했어? 네? 아니, 얼굴 포샵하기 귀찮아서 모자이크 했는데요. 너 뻥치지 마. 삼촌한테 다 걸려. 진짜예요. 너 어떻게 삼촌이 알았는지 알아? 너 지금 이 밑에 턱 밑에 떨어지는 머리카락이 위에 머리카락이랑 안 맞잖아. 너 포토샵 해놔가지고. 아니 너 지금 두피에서 떨어지는 머리카락과 턱 밑으로 떨어지는 머리카락이 지금 위치가 다르잖아. 이게 너무 과하게 줄여버리면 이게 위치가 달라진다고. 아 죄송해요. 너 솔직히 말해. 커버 모자이크 한 거 맞잖아 그지? 아니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요. 그봐, 너 삼촌한테 다 검거 당해. 너 그리고 너가 일단 지금 살짝 글래머 하잖아. 너가 알고 있지. 바스가 좀 있는 편이잖아.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거 아니야? 아, 그런가? 가? 너 일진 아니지? 아니에요, 저. 너 몇 진이야, 그러면? 10진이요. 10진? 10진 따요. 야. 네? 너가 그러니까 찐따 친구들이 지금 화가 나는 거야. 그 친구 맨날 똑같은 애랑 다니는데요. 그럼 뭐 새로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다니냐 맨날. 그러면 원래 아는 사람이랑 다니지? 아, 너가 옷이 어쨌든 봤을 때 삼촌이 봤을 때 너가 좀 바스트가 크기 때문에 뭘 입어도 바스트가 강조되는 건 삼촌도 알겠거든?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너무 양스럽게 옷을 입거나 좀 너 나이에 맞게 이쁘게 입은 옷이 하나도 없어. 너 옷을 아, 그래요? 봤을 때 지금 그러니까 좀 언니들처럼 이쁘게 입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. 아니 그냥 딱 봤을 때 이쁘게 사서 입는 것 같은데 요. 아, 그러니까 뭐 너가 너 몸매를 잘 살려서 입고 있는 건 잘하는 것 같긴 해. 너무 아직 어리지만 너 막 되게 성인되고 싶은 빨리 크고 싶은 욕망도 있고 뭔가 언니들처럼 입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 솔직히 그지? 네. 근데 너무 과시하는 것들을 입으면은 너가 노는 애가 아니고 일진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입으면은 조금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야. 과한 성숙함은 명물결표님이 에드벌룬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. 5853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. 과한 성숙한 코디는 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.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지. 뭔 말인지 알겠지? 그리고 너 너무 가슴 너무 노출하지 말고. 네. 그리고 너무 가슴을 너무 내놓고 다니면 안 좋은 남자 새끼들이 꼬여. 삼촌 네. 유튜브에 중학교 2학년, 3학년인데 옷잘 입는 친구들도 은근 있어, 영상이. 그 영상 보면서 좀 따라서 입었으면 좋겠어. 네. 너 유튜브에
일진 중학생으로 올릴 거야. 아, 오 좋아요. 좋다고? 저 관심 받는 거 좋아하셔요. 글래머 중학교 2학년 글래머 일진 이렇게 올릴게. 아 네. 야 그럼 네. 야 여기서 약간 주작만 한 주작 한번 하자. 인트로에 넣을 테니까 너 담배 하루에 몇 갑이야 이랬어. 너가 저 한 반갑 이런 느낌. 야 너 그러면은 담배를 필 텐데 담배 뭐 하루에 얼마나 펴? 저요? 한 갑 좀 덜 피는 것 같은데. 주량은 어떻게 돼 주량? 입세조 한 병? 입세조? 이 새끼 이거 이제서야 솔직하게 얘기하네. 너 학교는 잘 나가? 저 학교 맨날 나가 맨날 잘 나가요. 당연한 걸 뭐 잘 나가 잘하는 것처럼 하고 당연한 거 아니야 학교 나가는 게. 너 그럼 개근상 받았어? 개근상이 뭐예요? 그런 게 있어요. 아 요즘 개근상이 없나? 아니 학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면 주는 상 없어? 저 돈으로 주지 않아요? 돈으로 준다고? 아니 학교 안 빠지고 잘 나가면 돈을 줘? 너 도대체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야? 지금 옷 입는 스타일 나쁘진 않은데 좀 더 캐주얼하게 네. 청바지 이런 거 입었으면 좋겠어. 청바지 왜 안 입어 너는? 그거 뭔가가 엉덩이가 커가지고요. 아니 엉덩이가 크다면서 딱 달라붙는 원피스 치마는 어떻게 입는 거야? 그거랑 그거랑 다르죠. 뭐가 달라? 청바지는 만지면 뭔가 찢어질 것 같아요. 뭐 하마야 뭐야. 딱 달라붙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와이드 팬츠 같은 거 입어. 그리고 너 하얀 색깔 청바지 입은 거 보니까 그렇게 뭐 엉덩이도 안 크구만. 엉덩이 보신 적 없잖아요. 내가 너 엉덩이 보면 큰일 나지 임마. 아 그러네요. 그래 삼촌 너 몇 살인 줄 알아 나? 37? 장난하냐 진짜. 놀러 와봐. 아 놀러 와봐. 21살? 그래 21살이야 삼촌. 아 네. 근데 너 친구 일진 친구들도 좀 사진 보내라고 해. 나 진짜 일진 친구들 좀 보고 싶어. 너는 좀 약해. 너 정도 일진은 좀 약해서 너 친구들이 좀 더 보내줬으면 좋겠다. 아 오 네. 알았어 반가웠어. 와 근데 내가 어린애들한테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굉장히 어렵다 얘기해주기가. 아니야 저 초등학교 나왔거든요. 초등학교 나왔습니다.